자, 2017년 고1 6월 모의고사의 40번 문제입니다. 요즘은 완성 문제고요. 글 자체의 난이도도 높고 여러 가지로 연계될 확률이 높은 지문입니다. 놓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According to Australian study, a person's confidence in kitchen is linked to the food. Kind of food. Be linked to 가면 수동으로 어디 어디에 연결된다. 어떤 사람이냐면 키친에서의 그러니까 부엌에서의 어떤 사람의 자신감은 음식의 종류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나 그녀가 먹기를 즐겨하는 음식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엌에서의 자신감이 뭘까요? 나 라면 끓일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요리 잘할 수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놀러 갔는데 예를 들어 뭐 MT를 간 거예요. 뭐 펜션 같은 데 가서 고기 굽고 그러는데 야, 내가 고기 굴게 이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아, 나 이런 거 굴 줄 몰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오늘 점심은 내가 맛있는 거 이거 끓여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나 그냥 설거지나 할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먹기를 즐겨하는 경향이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오케이? Enjoy eating, 요거 ing는 체크해 두시고 enjoy라는 동사의 특징 즐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enjoy는 뒤에 ing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 ing만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올 경우에는 요건 틀렸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X 칠해놓으면 되는 거죠. 출발. 그래서 enjoy란 동사의 목적어, eating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Compared to the average person. 이 대조적인, 평균적인 사람들과 대조해 봤을 때 those who로 설명한 사람들입니다. Who are proud of the dishes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요리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be more likely to, 투부정사하는 경향이 있다. To enjoy eating vegetable than healthy food. 아무래도 채식주의자 식단 내지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경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은 채식주의자 이런 건 좀 멀고요. 그리고 씨푸드, 막 해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먹기가 막 좀 쉽지가 않죠. 근데 훌륭한 음식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마트 가서 삼겹살 사고 그거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치이이이 먹으면 되잖아. 치이이이 먹으면 너무 편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음식을 잘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고기라든지 뭐 치킨 시켜 먹고 이런 거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 Seafood, vegetarian food, 막 샐러드 아니면 그 막 야채만 쫙 나와 있는 뭐 야채 튀김 뭐 이런 거 있죠. 대박이 진짜 어려운 건데 대단한 음식이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그룹은 be more likely to. 근데 be likely to 부정사 여기 나와 있고요. 중간에 than the average person, 평균적인 사람보다 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뭘 먹냐면 diverse food item, kinds of food, 밑줄 치고 있는 이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 경향이 있다고 적혀 있죠. From A to B로 seafood나 샐러드에서부터 햄버거나 핫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아 뭐 오늘은 내가 생태탕을 끓일게 이런 사람 햄버거 먹어요. 근데 햄버거 먹는 사람은 맨날 햄버거만 먹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다음, in contrast, 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Who say I would rather clean than make dish. 아, 나 make dish.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쉬는 음식이니까 요리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내가 청소할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거든요. Don't share this wide-ranging enthusiasm. 이러한 넓은 열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be likely to enjoy. 아까 이 문장이랑 똑같이 생긴 거죠? be likely to인데 중간에 부사가 나왔을 뿐이에요. 요거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Be likely to 부정사 어떤 표현이에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죠. 뭐뭐하기 쉽다 중간에 나와있는 이 부분이 부사로서 than 이하로 출발했던 거. 누구누구보다의
뭐 누구보다의 비교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면 뭐뭐하기 쉽다로 훨씬 더 쉽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뭐하기 더 쉬운 거고요. 그다음 less가 붙으면 덜 쉬운 거니까 우리 문장 맨 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공부하다 말았죠? be likely to 여기 나와 있고요. be likely to 뭐뭐하는 경향이 더 있다. 아래 세 번째 줄은 be less likely to 덜 즐기는 경향이 있다. 누구보다?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different types of food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가능성이 적다가 되시는 거죠. In general, 그들은 eat out less than the average person. eat out이니까 먹으러 나가는데 어떤 거보다. 그죠? 평균적인 사람보다 eat out less. 덜 먹으러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eating, 뭐뭐를 빼고 나면, 어떤 경우를 빼고 나면인데, when it comes to로 보면, eating at fast food restaurant.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을 관해서를 제외하고 나면 평균적인 사람보다 덜 먹으러 나가는 경향도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를 간다라고 하면 자주 나가는데 다양한 음식을 먹으러 다양한 것들 경험으로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아뭐 치킨이나 시켜 먹지 피자나 시켜 먹지 요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다양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다양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은 Be Likely To 말고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글은 어떻다? 복잡하고 내용도 괜찮은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제가 이제 펜을 들 거예요. 빨간색 펜을 들었는데요. 두꺼운 펜에 연결사 moreover, in contrast, 그 다음에 in general 이세 가지의 연결사가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유형은 아무래도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연결사 추론까지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영역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논리적인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연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두 부분에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This group은? 네.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문장 위에까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음식을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백종원 아저씨인 거예요. 그죠? 근데 in contrast 이하는 아, 나 그냥 청소나할게 이런 사람이에요. 백종원이 아닌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이런 넓은 음식을 즐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답의 근거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룹이라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체크한다면 Persons Confidence is Kitchen이에요. 그러니까 난 요리를 좀 한다. 백종원 아저씨잖아요. 그럼 나 요리 잘할 수 있어라는 얘기죠. 그이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 청소나 할게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컨피던스가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이것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랑 연결돼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더 많고 적고의 어휘 추론 또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시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빈칸 추론으로 시험이 낸다면 맨 앞에 있는 confidence라든가 어떤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골라봐서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대조적인 포인트니까 이 사람들의 반대가 이 노란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종원의 특징을 썼다면 어떤 게 핵심일까요? 예, 모든 종류, 다양한 종류를 좋아한다. 근데 아닌 사람이라면 그냥 덜 먹기도 하고 넓게 먹지 않는다. 다양한 걸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맥락을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잡아드렸으니까 반드시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고 이 부분 놓치지 않게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이 문제는 정확하게 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게 40번 진행하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when it comes to를 제가 놓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아랫줄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표현이니까 이쪽에다 좀 적어볼게요.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하여란 뜻의 전치사로 쓰여진, 전치사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to라는 전치사 다음에는요, 동사의 ing나 명사를 써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도 when it comes to eating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다 eat 이렇게 썼을 때는 문법상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o는 전치사니까 to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라는 에라는 의미가 살아있으니까 명사가 와줘야 되는 거죠. 먹기에 관해서, 먹는 것에 관하여 라는 표현이니까 when it comes to 다음에 eating at fast food restaurant 이런 식으로 동명사를 적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힘드시면 한 번 더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필기 내용을 놓치셨을 경우에는 잠깐 화면 멈추고 이렇게 멈췄어요? 오케이. 멈췄으면 딱 확인하고 공부를 해두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40번까지 진행해봤고요. 2017년 고1 6월 모의고사 내신 대비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